계속 가보도록 하죠. 일단 유니크 무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딘가 있을 텐데. 이쯤에 있었나? 어떤 노래야? 여러 가지 노래도 들어서 맨 마지막에 튼 게 포티의 봄을 노래해야 되는데. 아 뭐야? 아 설마 지금 듣는 노래야? Robo 아까 발라드야? 뭐 봄을 노래하다 같은데요? 포티에 그게 마지막에 들었던 건데? 나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아 유니크 그걸 찾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까도 방금도 뭐 노래 틀면서 노래 틀으시라고 하고 나는 그거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으로. 그 유니크 무기 어딨나? 되게 그 단시간에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겠네. 아 여기 있었나? 어디 있었지? 아 맞다 나 퀘스트 다 바꿔야 되는데 깜빡했다. 여기 참 여기 이 DLC 할 때 하나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모든 퀘스트를 예 얘네들 박사한테 받는 게 있는데 다 바꿔요 다 싹 다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바꿔요 어차피 중간에 다 있어요 그 어차피 보상을 받을 때 한 번에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바꿔요 한 명도 빠짐없이 퀘스트 추가 냈다오기 자 일단 하나 봤고요 자 퀘스트 추가 뭐가 추가된거야? 왜 안떠? 뭔가 퀘스트가 추가됐는데? Did you retrieve? 이건가? 전체적인 뭐 내용은 이미 초반에 내가 말해가지고 다 알테니까 예 게임에서 나오는 음악이에요 쟤네 둘밖에 없었나? 자 퀘스트 완료? 내 최고의 친구. 자, 라디오. 음내 방송. 음내 방송이 바로 여기에요. 대단하고요. 아, 나 스나이퍼 그 라이플이 어디 있는지. 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예, 그 왜냐면 그 라이플이 이 게임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스나초
아니 나 이게 음악을 이게 음악이 좋긴 한데 음악을 틀으면 그 적한테 들킬 위험이 높아져서 이미 들킨 것 같은데? 아이고 무게가 오 갑이 어, 좋아 이런 건 좋아요 저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스나이퍼 라이플을 찾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내가 그 좀 뭐 이것저것 뒤적뒤적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포기하고 어차피 오늘 하루만 해 이거 못 끝내 이게 DLC 내일까지 쭉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유니크 무기는 다음에 찾고 좀 내가 찾아본 다음에 혼자 너 노래가 안 나오냐? 잘 나오다 예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에 방송을 열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 야, 잠깐만! 오! 야, 죽겠다! 뚝! 야! 대전차, 대물 저격총으로 가죠. 어이구 아이 뭐야 빨리 일어나 와 브로큰 나이트님 어서오세요 어디야 여긴데 야 아니 왜 야 야 너무하다 너무해 아, 나 총알이 없어. 아, 나 있다. 일단, 힐링 파우더. 힐링 파우더로 조금 위기를 모면하죠. 와, 이, 뭐, 은신인 거 뭐고, 뭐 없어. 무조건 들켜버리는데? 낮이라 그런가? 어 어디야 오케이 일단 안 죽었어요 일단
양성자 도끼. 좋아, 좋아. 와,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일단 내가 지금 힐링 파우더를 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 지자비 총이 거의 예, 무용지물이네. 정말 멀리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런 것 같죠? 초원님 어서 오세요. 치킨치킨님 어서오세요. 아 제가 간단한 홍보 하나 할게요. 예, 인 올드블드 블루스에요. 어떤 홍보냐면요, 내일 제가 간단한 이벤트를 하는데 내용은 방송국에 적혀 있고요. 상품은 퀵뷰입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벌써 내일이 됐네. 벌써 내일이 됐어요. 누카콜라는 에너지를 많이 채워주지. 전세계 네, 전세계가 초토화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처음 발발은 발발이라기보다 아무튼 이거는 뭐 미국이랑 중국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자원이 부족해져서 전체적인 배경이 자원이 부족해진 거야.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뭐 북극에 무슨 자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예 뭐 전쟁이 일어나서 뭐 빵야빵야 하다가 핵을 쏘니까 전세계에서 나도 쏘고 너도 쏘고 같이 에브리바디 쏘고 예. 예 에브리바디 쏜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아 그래 크리스틴의 소음기 스나충 그거 그거 어딨어요? 나 지금 그 위치 찾다가 예 아까 노래 들려주면서 위치 찾다가
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일단 발견을 해놨지. 발견해놨으면 들어가기 전에 예, 크리스틴의 송기총 어디 있나요? 솔직히 아, 혹시나 그거 위치 아시나요? Salutations and felicitations. I am your electronic valet and household central processor. Indubitably, sir, but it is moreover they. In addition to managing. 물건을 사고 싶어. 일단 팔아야죠. 탄약을 20게이지 일단 놔두고요. 일단 다 놔둬. 여기 아니구나. 예, 말씀하세요. 아니, 낙진이에요, 낙진. 맞아요. 메인캐요? 메인캐는 대략 말씀드리자면 주인공이 배달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주인공이 배달부예요. 근데 어떤 물품을 옮기다가 어떤 중요한 물품인데 옮기다가 기습받고 총맞고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구해져서 Didn't leave my giant rover scorpion on. That thing eats power like no tomorrow. 예, 구해줘서 그 놈을 자기 습격한 놈을 때리고 배달품을 되찾고 전쟁의 중간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어디를 선택해서 전쟁을 이끌어 나가서 모압이 사막을 누구한테 떨어뜨리게 할 것인가? 라는 중간 키 열쇠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거를 그린 스토리예요. 리틀 양쯔 수용소? 리틀 양쯔 수용소가 어디야? 이걸 중심으로 어디에 있는 거야? 뭐, 몇 시 방향에 있는 거야? 여기를 중심으로. 싱크 발코니를 중심으로. 일단 예, 여기는 그거 없이 해보고요. 되잖아. 이 실험에선 당신은 미국의 교육시설에 침입하는 사악한 빨갱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걱정 마세요, 시민이야. 그저 그런 척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을 세뇌하기 위해? 물론 안 그렇습니다. 진짜 더러운 빨갱이. 이거를, 잠깐만, 이걸 노래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노래하면, 아, 노래로 하면, 여기서, 사악하게 됩니다. 아니야, 걱정 마, 뭐야. 그니까, 이거잖아. 잘 가. 이쪽까지. 가지 마. 여기까지. 행복해. 딱 하고 여기까지. 떠나지. 이건데. 재미가 없네. 죄송해요.
시험체들은 우리가 특정한 미국 학교로의 빨갱이 침입 효과에 대해 통지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테스트 절차를 끝낼 때까지 사이버독에 대해 모를 것입니다. 수리가 낫죠. 예. 수리하는 게 나아요. 예. 여기는 대략 실험 내용이 그건가 봐요. 뭐냐면 빨갱이를 색출해낼 수 있는 뭐 그런 어? 뇌다. 뇌인가? 나의 뇌인가? 난 나의 뇌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뜨지가 않죠? 이렇게 보면 로보 브레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제 지금 여기 DLC는 내가 눈을 뜨니까 눈 정체를 잃었어요. 눈을 뜨니까 내 뇌하고 척추하고 심장을 다 빼갔어요. 그냥 못 맞춘다 나도. 솔직히 몇 개의 스티팩을 맞는다. 몇 개의 약을 맞는다. 리바운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티팩보다 나 스티팩 몇 개였지? 30개네. 예, 약을 맞는다.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제 장기가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얘 지금 얘 몸 안에 척추도 없고 심장도 없고 뇌도 없어요. 다 뽑혀가지고.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척추, 심장, 뇌가 다 뽑혔잖아. 뽑혔는데 다 더 강해졌어요. 얘가 뇌하고 심장하고 척추를 뽑혀서 더 강해졌어. 합성 규칙 세 번. 어? Am I? I feel different. Awake. 야, 잠깐만. 아, 제기를 저장 안 하고 그냥 해 버렸네. Hold in store for a dreamer such as myself. 어, 뭐야? 어? 죽어버렸는데? 실패인가? 합성하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 뭔가 내가 뭐 이렇게 삑삑 누르다 보니까 대충 눌렀는데 뭔가 나와가지고 합성이 됐어요. 근데 합성되고 혼자 뭐라고 쫑글쫑글 대더니 죽어버렸네.
어, 비비탄? 비비건이네? 아, 비비탄 건이네? 이거는 비비탄 건도 있는데? 있어요. 비비탄 건. 비비건. 뿅. 야, 비비탄 건이 얼마나 세면은, 맞으면은, 쇠, 불길이냐? 이거 맞으면, 병이 날아가는데요? 비비탄 건. 여기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가보죠. 어? 로봇 마이스다. 오! 야, 왜 위니트? 어. 오지 마. 꽝! 아, 쟤네 떠 있어가지고 안 맞나 보구나. 펄스 그레네이드. 꽝! 역시 상팔 사냥이 좀 있으니까 마음이 놓인다. 개와 로봇의 합성 실험. 회수 돼지. 아 맞다, 나 마인 던졌는데 안 터졌지. 참 여기 근처에다 던진 것 같은데. 마인 어디 갔지? 터졌나? 마인 터진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어딘가에 던져놨는데 없어요. 마인이 터진 것 같기도 해요. 하나 더 실험해보죠. 뭐 실험할 거, 뭘 개와 예, 로봇 합성을 하나 더 얻었는데. 어, 합성 구역 청소. 하루에 세 번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한 번밖에 안 했지 지금. 로봇과 개를 합성. 강아지다. 록시라. 이름이 록시래요. 어. 안녕. 안녕 강아지? 어. 나와 함께 가자. 아가씨래. 이 여잔가 봐. 여자 강아지인가 봐. 어, 굉장히 잘 따라오네. 우와, 바로 뒤에 붙었어, 따라다니네. 야, 너 왜 이렇게 잘 따라오냐? 아니, 바로 붙어서 따라오는데? 얘가? 야, 아무리 붙어서 따라온다고 해도 이게 정도가 있지, 바로 꽁무니 붙어서, 어. 막 따라오려고 그러네?
꽁무니에 딱 찰싹 달라붙어 있는데? 누카콜라. 피 좀 채울까요? 에너지죠? 콜라, 선셋 이거 한 두 개 먹고, 두 개 먹으면, 세 개 먹으면, 세 개 먹으면 꽉 차겠다. EM, 펄스, 웨브 모두 대여죠. EM, 펄스, 웨브 모두를 빌려줬대. 누군가에게 빌려줬다는데요? 이건 뭐야? 알았어. 그만. 아, 저 보기만 해도 무섭다. 열쇠가 필요하대요? 시설 데이터 회수. 기본 테스트. 이 테스트에선 당신은 평범한 고등학교에 있는 세 학생의 파일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빼내오셔야 합니다. 프로테트론과 기본 보안 프로토콜이 작동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회수 하다 보면? 뭔 소리야?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너도 근데 따라오냐? 뭐라고 하는 거야? Among you have chosen the Kami path. 뭐라고 하는 거야? 아, 그만 좀 말해라. 오! 엄청 많은데? 예, 걔가 달려들었어요. 예, 아까 로봇과 걔를 합성한 걔죠. 뭐가 되게 많네. 물 좀 먹자. 밥도 좀 먹고. 아까 이거 하나 꽂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근데? 나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네. 어, 네 개 죽었다. 네 개 죽었다. 어, 어떡해? 죽었네. 록시. 아, 뭐 어쩔 수 없죠. 미안하다 록시야. 예. 뭐 다음 생에 만나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말해놓고 보니까 엄청 무책임한 주인이네. 기록 하나 회수했고요. 세 개를 회수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마크가 세 개가 있어요. 오! 양성자 도끼, 이건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나나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나양님. 오늘은 정시간에 오셨네요. 네네 형님. 어떻게 오늘은 학교에서 별일 없으셨어요? 스카이링보다 오 깜짝이야! 걸어왔다고요? 왜 걸어와? 다이어트 하려고? 다이어트 해야지. 이제부터 나는 걸어다니는 다이어트를 하겠어.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다리살은 굵어지고. 아, 그건 아닌데. 아, 한참 전에 끝났어요. 취미로 다이어트를 해요? 하긴 나는 살면서 다이어트란 거를 많이 해봤어요. 나도 많이 해봤어. 아, 말 잘못하면 이게 욕들어 먹지. 또 많이 해봤어요. 내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봐서 내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알지. 잘 알지.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어이구 오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만화 그려서 저한테 방송국에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색칠 뭘로 한 거예요? 그 색연필로 한 건가 아니면 그니까 색 뭔가 연필로 연필처럼 깎는 그걸로 한 건가 아니면 딴 걸로 한 건가 해서 연필처럼 깎는 그 뾰족한 색연필로 한 거죠? 어딨냐? 브라미 스테이크 바바바 아니 그거 선셋 선셋 좋아. 아 이거 무기수리 키트가 내가 있나? 하나 써야 될 것 같은데 무기수리 키트? 있다. 아 근데 올 아메리칸에 쓰기는 조금 연필 같은 거면 뾰족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근데 둥글게 해야지 색이 부드럽게 나오잖아요. 뾰족하게 해야지 그래요? 어? 운주장님은 언제 들어오셨지? 아 운주장님은 언제 들어오셨대? 자 2층에 한 명 더 있나 본데. 야 총알 소모가 많은데 이렇게 많이 소모하면 안 되는데. 총알을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되는데. 비비탄 건. 비비건은 아까 하나 있었지? 고치고요. 아이 큰일났네. 총알이 너무 없는데? 아이고 웬 차트를 왜 먹어? 과학을 올릴까? 의학도 좀 필요한데. 총기도 올려야 되는데. 일단 소리를 좀 올리죠. 야, 저 나머지 하나 어디 있는 거야? 저쪽에 있나? 어, 병 뚜껑. 별거 없는데? 오프아웃. 뭘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요? 뭘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네. 자, 이거 이상한 거 버리죠. 금속 부품 버리긴 좀 그렇고. 전기 부품 절대 버리면 안 되고. 자, 함부로 이걸 버리세요.
나 이상한 거 본 거 같은데? 빈센트라는 병. 어? 이상하네? 선셋 먹고 잡지요? 잡지는 왜? Down at the end of the hall is ball storage for jocks who like balls. Like Richie Martin. Do you hear me, Betsy? Richie likes balls. 우와. 죽겠다, 죽겠다, 이거. 여기다 마지막 드디어 찾았구만. 대략 이제 좀 알겠는데. 이게 내 기억으로 이게 아마 예, 한 방에 안 될 거예요. 판다랑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쨍크 쨍크 고마워요. 오 선셋 선셋 어디갔어? 누카콜라 누카콜라 됐다. 아 근데 이거 나 너무 많어. 그 누카콜라고 보고 먹을 게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먹어. 대충 막 먹어. 디너벨은 디너벨은 파워는 겁나게 센데. 자. 사이버독 보호 테스트. 뭐 이렇게 많이 떠 갑자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소닉 이미터 업그레이드. 거주 사이버도 뭐 어쩌고 조식이라고? 뭘 어떻게 지금 하라고 하는데? 야 여기 정말 많다. 거짓말이 아니라 전기 부품 정말 많다. 이거 다 가져가면은 무기 예 무기 수리 키트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겠다. 딴 건 몰라도 전기 부품이 정말 부족했거든요. This area clear. Proceeding with.
근데 그 나냥님은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시길래 헐. 잠깐만, 무기가 캐러밴 샷건이 하나 더 있던 것 같은데 없네. 뭘 좀 버려야겠는데. 도시락통? 금속부품? 아니야. 스패너가 없구나. 알라뿡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알라뿡님. 3km면 엄청. 잠깐만. 여기서 이거 무기수리 키트를 좀 4개. 오케이. 여긴 또 스패너가 모자르네. 여기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이 공간에서는 스패너가 또 모자라. 스패너를 보이는 대로 족족 집어야겠는데. 아 그래요? 재밌었겠네. 스패너 있다. 하나 더 만들죠. 무기수리 키트. 자, 무기 스킬트를 조금. 내가 몇 개만, 지금 7개. 야, 7개면 괜찮아, 괜찮아. 돌아버리겠다. 뭘 이렇게 무거운 걸 나한테 많이 줘서 나를 이렇게 그 시험에 들게 하냐. 뭘 좀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막 먹어. 또 뭐 있어? 먹어, 먹어. 보드카도 먹고 누카콜라도 먹고. 더러운 물도 먹어. 오케이. 아니요, 못 얻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예, 머리 쏘면은 데미지가 더 들어가요. 선셋.
I am sorry I put your brain in a bowl, boy. Oh, who's a good boy? You are. 누군지 모르지만 약간 맛이 간 것 같은데? 개와 로봇 합성 실험. 이거 아까 얻었던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실험하기 위해서 합성 실험을 하기 위해서 대상물을 받았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였던 거야. 걔가 아니었던 거죠. 나이트 스토커였던 거지. 금속부품을 좀 버리자. 아, 진짜 금속부품을 버리게 될 줄은 몰랐다. 됐죠? 여기서 무기수리 키트 좀 더 만들고요. 하나만 더 스패너 하나 아까 더 구해서 여기 아까 거기잖아. 거주 사이버 도그 보호 테스트. 아이고, 잠시만요. 아, 망했다. 아, 게임하다가. 자, 잠시만요.